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해외 주식형 펀드의 가입 시한이 3개월 안으로 다가오면서 막차를 타려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펀드와 글로벌 분산 펀드가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올 연말까지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를 가입하면 매매 차익에 대해 향후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 들어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에서 3조 5천억 원 정도의 자금이 빠져나간 반면 해외 주식형은 2,400억 원이 순유입되며 희위가 엇갈렸습니다. 인도와 베트남 주식형 펀드가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중국 펀드에도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기간은 10년으로 장기 투자 측면에서는 특정 국가에 집중하기보다는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올해 안에 다양한 국가별 펀드를 미리 소액으로 가입해놓은 뒤 향후 전망에 따라 펀드별 자금을 늘리거나 처음부터 재간접 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설명입니다. 신디아가 좋다, 차이나가 좋다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뭐 미국 비중이나 선진국 비중을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약간 펀드 내에서 조금 스마트하게 리밸런싱을 하는 그런 펀드이기 때문에 해외 펀드 중에 4차 산업 시대 1등 주식을 담는 펀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애플과 알파벳,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중국의 텐센트나 알리바바 등 치열한 경쟁에서 승자가 될 수 있는 1등주에 골고루 투자하는 전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기술 개발과 연구 개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하게 지금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4차 산업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저희는 글로벌 기업과 1등 기업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 기업들이 이런 4차 산업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계속 가질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투자 종목들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과 이자로 인한 수익은 다른 펀드와 마찬가지로 15.4%의 세금이 부과되고 장기 투자일수록 수수료가 미치는 영향도 커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충우입니다.